친구들의 리딩 버디 니콜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요. The Dog Walker 책의 두 번째 부분까지 함께 읽어봤죠. So, what do you remember from the story? 친구들, 기억나는 거 뭐 있어요? The girl in the story is a dog walker. 요거 우리 친구들 기억해야 되죠. Dog walker. 뭐 하는 사람이다? 그쵸. 개 산책시키는 사람이에요. She visits houses with big doors and takes the dogs for a long walk. 이제 막 문들 다니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개들을 데리고 나와요. 뭐 하려고요? Walk. 산책시키려고. 처음에는 she takes the little white dog. 그쵸. 작고 하얀 개. Big red dog. 크고 빨간 개 and the spotted dog 마지막으로 점박이 개까지 세 마리 개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But where? Dog walker는요 어디로 개를 산책시키러 가는 걸까요? 우리 오늘 책의 마지막 부분까지 다 읽어보면은요 이 질문에 대한 답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책 읽기를 도와줄 단어들 먼저 배워봐야죠. 나와라 words. The Dog Walker 책을 읽어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단어들이 숨어 있을까요? 쉬러도 가고, 피크닉도 가고, 자연이 곁에 숨쉬고 있는 곳, 공원이죠. 공원은 영어로 park. Park. 하하하, 재밌다. 아, 너무너무 좋아. 이렇게 즐거움, 재미를 표현하는 말이 바로 f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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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fun한 시간을 가지는 것,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재밌게 놀다 라고 할 때는 have fun. Have fun. 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얼른 가서 도와줘야죠. 도와주다, 돕다, 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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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들을 산책시키는 사람, 우리 친구들 이제는 다 알고 있죠. Dog walker. Dog walker. Dog walker. 어?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어디 있는지 못 찾겠어. 이렇게 찾다 라고 할 때는 f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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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우리 배운 단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Park. Park. Fun. Fun. Have fun. Have fun. Help. Help. Dog walker. Dog walker. Find. Find. 그럼 중요한 단어들도 이렇게 배웠으니 이젠 함께 책 읽어봐야죠. Let's read the book. 자, 우리 친구들 드디어 The Dog Walker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보니까요. 여자친구가 개 세 마리 데리고 여기 지나가지고 어디론가 가고 있었어요. 개들을 산책을 고리로 데리고 가는 거겠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요 부분은 사실 읽었는데 한 번 더 기억을 떠올리기 위해서 읽어볼게요. 친구들도 같이 읽어봐요. The dog walker takes the dogs for a long walk. 자, 이 여자친구의 직업이 바로 dog walker. 이렇게 산책시키는 사람이었죠. They walk past the corner store. They walk past the bakery. They walk past the man selling pretzels. 그쵸, 요렇게 지나서 코너에 있는 과일 가게 지나고 빵집 지나고 그리고 프레츠 파는 아저씨까지 지나서 지난 시간에 니콜이 힌트 줬어요. 자, 걸어서 어디 가고 있어요? There, there. 여기 어디예요? 나무도 있고 벤치도 있고 친구들 놀 수 있는 곳, 쉴 수 있는 곳. Yes, park. 공원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They walk all the way to the park. All the way 하면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서 산책을 all the way to the park. 어디까지 간다? 공원까지 가는 겁니다. 아, 그럼 이 dog walker, 여자친구가 개들을 데리고 공원에 가서 산책을 시켜주겠구나. 그럼 공원에 가서 뭐하고 노는지도 우리 함께 볼까요? Oh, look. 여기 다른 사람들 보니까 막 자기 강아지랑 공놀이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막 술래잡기 뛰어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There are many trees, many animals, pond. 연못도 있고. 아, 공원 정말 좋네요. Do you like to go to the park? 친구들도 공원 가서 노는 거 좋아하나요?
Well, they do. 자, 지금 보니까 여기 와서는요. 개 leash, 목줄 다 풀어줬어요. 재밌게 자유롭게 걷고 놀으라고요. The dogs are having fun at the park. 그쵸? 개들은 having fun. 어, have fun 뭐였어요, 친구들? 그쵸? 재밌게 노는 거, 즐거운 시간 보내는 거. 어디에서? At the park. 그 공원에서 즐겁게 놀고 있어요. Do you see the little white dog? 친구들 그 little white dog 보여요? 어디 어디? 여기 behind the tree. 나무 뒤에 이렇게 숨어가지고 숨바꼭질 하는 것 같고요. What about the big red dog? 크고 빨간 게 어디 있어요? 크고 빨간 게 swimming in the pond. 연못에서 막 물놀이 하고 있고요. What about the spotted dog? Do you see the spotted dog? 점박이 개는 어디 있더라? 아, 여기에 있네요. 자기 집처럼 노란 색깔, 자기 대문 색깔 목줄 딱 하고 여기 나무 뒤에 또 숨어 있습니다. Help the dog walker. 어? Help. 도와주래요. 누구를? The dog walker. 강아지 산책시키는 사람을 도와주래요. 뭐 하는 걸 도와주라는 거지? Find each of them. Find, 찾는 걸. Each of them. 여기서의 them은 the dogs, 개들이에요. 개들 각각 하나하나 찾는 거 도와주세요. 그쵸? 산책시키고 재밌게 놀다가 집에 데리고 가려면 강아지를 다 불러서 다시 데리고 가야 되겠죠. 강아지들 다 어딨나 우리 친구들 찾았죠? Where's the little white dog? 그쵸? 여기. What about the big red dog? In the pond. 연못에 있고요. And the spotted dog? 점박이 개는 어디 있더라? Right there. 친구들 다 찾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 The Dog Walker까지 다, 마지막까지 다 읽어봤습니다. 친구들, 니콜이 처음에 질문했었죠? 어디로 산책을 가고 있었어요? Yes, they walked all the way to the park and had fun there. 공원에 가가지고 재미있게 노는 거, 요렇게 산책을 마무리했네요. 자,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이요. 니콜과 지금 함께 읽은 부분을 스스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읽었던 책 내용 잘 생각하면서요. 원어민 선생님 음성 따라서 한 줄씩 천천히 읽어보세요. They walk all the way to the park. The dogs are having fun at the park. Help the dog walker find each of them. Oh, 친구들, 스스로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배운 내용이 더 잘 이해되죠?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 가지고 빠르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우리 친구들 책 속의 그림과 문장, 빈칸이 있는 문장이 나올 거예요. 친구들은 배웠던 내용과 함께 그림을 잘 보고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찾아주면 됩니다. Are you ready? 오늘은 퀴즈 두 개예요. Number one. 그림 보세요. They walk all the way to the 어디.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친구들 지금 그림 보면은 dog walker이랑 이 dogs, 개들이 어디론가 걸어가고 있어요. 개들이 뛰어가고 있는, 걸어가고 있는 거기를 잘 보면 됩니다. The answer is yes, park. 공원으로 가고 있는 거죠. They walk all the way to the park. Good job. Number two. The dogs are having at the park. 개들이요, 공원에서 재미있게 놀고 있어요.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Have 다음에 재미, 즐거움 이런 말을 넣어주면 되는데 정답은 That's right, fun. The dogs are having fun at the park. Great. 와, 우리 친구도 오늘도 정말로 잘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우리 The Dog Walker 제 끝 까지 함께 읽어봤죠. So, the girl is a dog walker. 우리 여자친구, 개 산책시키는 사람이에요. And what does a dog walker do? 니콜이 지금 말했죠? Yes, a dog walker takes dogs for a walk. Where does she take the dogs for a walk in the story? 그럼 우리 이야기 속에 있는 이 dog walker은 어디로 개들을 산책시키나요? They all walk to the park. 공원으로 갔다는 것까지 이 내용 잘 기억하면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